네.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은 첫째, 종교, 이랬지. 그래서 불교, 그리고 도교, 이런 거요. 그리고 풍수도참, 이런 정도고. 그리고 이민족 침입이 자진사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역사소설하는 자주사관. 그리고 불교 문화의 대표적인 게 탑이라는 게 있고 불상이라는 게 있어. 네? 그런 것들을 내겼지. 자, 문제 1. 다음은 고려 유학 발달과 관련된 얘기다. 당시 유학의 특징을 밑줄 친 인물과 관련하여. 밑줄 친 인물이란 최충이야, 최충. 현종 이후에 전란, 이 전란이라는 건 거란 2차 침입, 3차 침입, 이 얘기야. 그동안 힘쓸 겨를이 없더니 최충이 후진을 모아 가르치니 학도가 모여들었다. 그래서 구제를 나누어 이것을 시중 채공도라고 한다. 당시는 이렇게 불렀다고. 이게 문종 때 만드는 것 같아. 시중, 문화 시중이었었으니까. 문종 때 문화 시중이 돼, 이 사람이. 그래서 문화 시중이 만든, 해서 그를 따르는 집단도 해서 채공도, 된다고. 도, 무리도 자를 써갖고. 시중 채공도. 나중에 이 학교를 이 국가로부터 이 최충이가 죽고 난 뒤에 문헌공이라는 시호를 받아. 이순신이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듯이. 그래서 문헌공도, 이렇게 부르는데, 당시에는 시중 채공도, 이렇게 불렀다고. 자, 학도가 모여들어 거리를 메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설 기숙 입시학원에 해당되지. 구제학당 이랬어. 이게 단계별 교육이야. 그렇게 써놔. 옆에다가 구제학당 이라든지 뭐 문헌공도 이라든지 하여튼 최충의 학교 뭐 단계별 교육제도야. 단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식 교육제도야. 그리고 고려 국립대학인 국자 가면 신분제 입학제지. 1, 2, 3품 자제는 국자학부에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 구제학당, 시중 채공도는 그런 게 없어. 입학시험에 뭐 차별이 없어요. 자, 그이 최충과 관련해서 적절한 일. 1. 국자감에 구제를 설치하여서. 구제는 뭐 최충이가 설치한 거야. 국자감 안에 있는 게 아니야.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걸 맞게 하려면 국자감 안에 뭘 설치했다고? 구제하고 상대하려고 12세기 예종 때, 뭐, 칠제를 뒀지. 석사과장. 석사과장, 칠제를 뒀어. 구제가 아니고 칠제, 이래야 맞지. 이 자주적, 주체적, 이건 어느 때야? 초기죠. 초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자주적, 주체적이야. 초기는. 최충은 중기 인물이야. 3. 소학과 주자가래를 중요시하였고,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소학과 주자가래를 중시하였고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다. 이게 누구 써? 정도전, 그치? 신진사대부 얘기. 고려 후기. 성리학. 이 최충이가 공부한 건 한나라, 당나라 때 유학, 이 유행했던 유학이야. 훈고 유학이라는 거야. 훈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송나라 때 유행했던 유학이야. 뭐 성리학. 틀려. 4. 문벌 기적으로 한문학과 유교경전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를 열었다. 이게 맞죠? 해당하는 거 4번.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명문 집안이 최충리 집안이야. 해주 최씨. 나중에 재상지종 발표에도 나올 정도로 고려 후기에도 고려를 가장 대표하는 집안이야. 이 최충이하고 이자겸하고 연결이 돼요. 최충이하고 이자겸하고 고조 외손자. 이자겸이가 고조의 손자, 고조의 손자. 증손자의 사위, 고조의 손자. 그럴 정도로 문어발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사람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고려 가장 명문이야.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문제 2. 중세 문화사의 연표다. 가 부분에 해당할. 거기 최승로 심의 18조론. 그리고 최충 문헌공도를 세웠다. 그 중간에 가야. 992년에서 10세기 후반이니까 이게 누구 때냐? 성종 때인데. 1. 국학의 칠제를 열었다. 이건 12세기 예종. 2. 양현고를 줬다. 뭐? 역시 예종. 둘다 대학사 의천의 건의에 의한 거야. 관학진흥책으로. 3. 국립대학 국자감을 설치했다. 누구야? 성종. 고구려 태학을 설립하였다. 누구? 소스리망. 그렇지?
통일신라 국학을 세웠다. 누구라고? 신문왕. 발해 주자감을 세웠다. 누구요? 문왕. 문, 학문으로. 고려 성종 국자감. 이렇다고. 이게 조선조 성균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4. 주자가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하는 주자 가래가 보급되었다. 공민왕. 신진사대부를 많이 등용하니까. 신진사대부에 의한 국민왕.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왕. 다음 문제 3. 고려 유학이다. 맞는 거.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이 고려 때 사립학교 사학의 효시가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12개가 난립을 해. 나중에. 자, 1번이 맞았으니까 나머지가 다 틀려야 돼. 이 숙종은 국학의 국립대 국자감, 국학의 일종의 장학지단인 양현구를 뒀다. 이건 숙종의 아들인 예종 때야. 숙종, 예종은 구분해야 된다. 이랬어. 3. 예종은 국자감 안에 책 찍어내는 곳, 즉 출판부, 서적포를 두었다. 대학 출판부,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누구야? 아버지 숙종 때야. 12세기 숙종은 관악, 공립학교 발전을 위해서 서적포를 두었지. 아들 예종은 전문강자 칠재, 그리고 장학재단 양현구를 뒀고, 관악진흥책으로. 4. 성종은 개경에 경사육학을 정비하여 유교강전과 역사를 구분으로 6개 학부로, 즉 단과대학 6개를 뒀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냐? 12세기 중반 인종이야. 인종. 이자겸에난 묘청에나로 유명하나. 인종 때. 이게 관악진흥책이죠. 12세기 초 숙종 서적포라는 출판부. 특히 중요한 예종, 전문강자 칠재와 장학재단 양현고. 이렇게 노력의 결과로 인종임금 때 뭐 경사육학 정비. 그렇다고. 그랬던 걸 국민왕이 국립대학 국자감 안에 율서산 기술학부를 해당 관청으로 돌려보내서 순수유학교육기관을 만들었다. 그렇지. 가장 대표적인 얘기. 여하튼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4. 밑줄친 그, 재상직에서 물러난 그가 후진을 모아 교육에 힘써. 그리고 뭐 구제를 두고 어쩌고 저쩌고 뭐요? 역시 최충. 1. 자주적 주체적 촉이라고 그랬죠. 이 일반민을 도덕 수양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누구야 이게? 이게 유학자에 관한 얘기인데 6명. 방법부터 외워야 돼. 일반민이 도덕 수양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즉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게. 책 주고 시간 주면. 왜? 만물, 이 세상 모든 건 똑같으니까. 양반이라고 천민이라고 그딴 거 없다. 이게.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존은이라는 글에서. 거기서 만물일체설을 주장을. 그래서 천민한테도 책 주고 시간 주고 공부하라 그러면 성인군자 할 수 있다. 양반만 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누구야? 조선주기 정제도라는 인물이야. 정제도. 기억해. 3.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기능을 강조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래서 소학주자가래가 들어오죠. 뭐에 관한 얘기야? 성리학에 관한 얘기. 고려 후기 성리학. 고려 후기 성리학이요. 4. 훈곽적 유학에 글자 뜻풀이하고 앉아있는 훈곽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새로 불어넣었다. 이게 최충이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무슨 소리냐? 그냥 유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왔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즉 전 프로페셔널하게 깊이 있게 연기를 시작했어.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훈곽적 유학의 철학적 경향이 들어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학문이 전문화하고 철학화했다. 이 소리야. 깊이가 더했다. 이게 누구 때? 나라 안정기인 최충 때. 고려 중기에. 그래, 최충에 대한 표현이야. 아까 이 명나라식 유학인 양명학이라는 유명한 정제도라는 사람. 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일반민도 도덕적 실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이야. 누구? 최충이는 훈광적 유학의 철학적 경향. 이런 표현이 따라와. 기억을 해야 돼. 이게 6명 있어. 그래서 해당하는 것 4번. 최충. 문제 5.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 역시 최충의 구제학당. 그렇지.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악인 구제약당을 열었어. 즉 시중 채공도.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 사람이 과거에 두 번 응시했는데 두 번 다 장원급제를 해요. 두 번 다. 그리고 지금고 시험감독관 또 두 번 하고. 고려라는 나라는 조선하고는 다르게 지금고라는 시험감독관이 뭐 합격자의 스승이 된다고 그랬지. 이게 좌주문생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시험감독관은 11세기 초 현종, 그 뒤에 11세기 정종, 그때 두 번을 해. 그때 만든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거기다 이 사람이 또 무슨 특징이 있냐? 태자의 스승이야. 그래서 얘가 학교를 세웠어. 그럼 대박이지. 그렇잖아. 안 가겠냐고 그런 학교를. 과거 장원급제 두 번씩이나 한 놈이지. 시험 감독관까지 두 번씩이나 한 놈이지. 태자 스승이지. 걔가 문 열으면 아무래도 출제위원하고 친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때려 몰려드는 거지. 그래서 대박을 친 거야. 얘가. 현직 관리던 시절에 이 짓을 했어요. 현직 관리던 시절에. 최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그래서 고려 대표 명문으로 올라선 거야. 이게 원래 향리 집안이에요. 얘가. 해주 향리 집안이에요. 머리를 잘 쓴 거죠.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에 즉 구제학당으로 대표되는 사립학교 정부의 대응책을 찾아 즉 관학진흥책을 찾아라. 예? 기업 국립대학인 국제감에 전문강좌를 설치한다. 그렇죠. 12세기 예종이 뭐 칠제 요즘 말로 하면 석사제도를 뒀다. 석사제도. 보다 학문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학문에 목마른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지. 니은 장학재단을 설치 관학의 경제기반을 강화했다. 저 장학재단을 뭐라고 한다고? 현명한 양민이 모여있는 창고대에서 양현고. 그래. 디귿 국립대학을 태학으로 개칭. 정확하게는 태학감인데 태학으로 개칭.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이건 통신라 경덕왕이라는 사람 때 얘기야. 국학을 태학감으로. 통신라 얘기야. 니을 12목을 설치하고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했다. 이건 성종 때 지방에. 고려 성종 때 지방에 학교가 있었대. 향학이라고 그래.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몰라. 이게 아마 후일 향교의 원조이지 않는가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없어서 몰라요. 예. 디귿과 리을은 최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 있는 건 기역리은이야. 해당하는 것 1번 이렇다고. 다음 문제 6. 다음 내용의 인물. 거기 충렬왕 때 유학진흥에 힘썼고 국학에 문묘 신축을 건의하였다. 누구였어 이거? 생물년 14세기 초반까지. 누구요? 응? 유명한 안향이라는 인물이야. 유학 낼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초기에 내면 최승로고 중기 내면 최충이고 후기 내면 누구요? 안향이야. 볼 거 없지. 자, 1. 주자서 저료를 썼다. 누구요? 주자가 한 얘기를 재해석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 끊어서 설명했다. 이 책이 어느 나라에 퍼져서 들어가갖고 대박을 치잖아. 누구에게? 퇴계이왕. 일본 성략 발전에 영향을 주는 퇴계이왕의 대표 저술이야. 주자서 저료. 이 송해 유학하고, 이거 보면 필요 없어. 이 안양이라는 사람은 원에 유학한 사람이지 송에 유학한 인물이 아니야. 3. 백운동 서원을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였다. 이건 조선조 누구야? 주세붕이라는 인물이지. 경상도 풍기군수 주세붕. 4.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신유학을 소개하였다. 이게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인물이죠. 해당하는 것 4번이래. 다음 문제 7. 역사서술. 다음 가나 역사서에 대해서. 가 구삼국사를 참고로 고구려 백제 신라 지표 열전 이러면 기전체지 이게. 예? 구삼국사를 참고로 114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2세기 누구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묘청이란을 진압하고 난 뒤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나는 뭐 주몽 이렇게 나와있어. 뭐 동명왕편 무신지권기. 가 고려중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나 무신지권기 동명왕편 이기보. 맞는 설명. 1가 단군이 건국이야기를 담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그거 없어.
김부식이는 합리적 유학자인 관계로 무징불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안 써. 신화, 전설 이런 걸 안 썼어요. 그래서 이련의 삼국유사가 나오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이 가, 유기적 합리주의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렇죠? 이건 맞아. 그래서 분량을 고구려 백제 신라 똑같이 배분을 했어. 이건 되고. 3. 나, 기전체 형식이다. 가가 기전체 형식이야. 왕중심 서술. 4. 나, 불교사를 중심으로. 이건 이련의 삼국유사에 관한 설명이야. 그래서 맞는 건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8. 밑줄 친 이 책에 대해서. 제일 끝에 봐봐. 말줄임표 다음에.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 이, 신비롭고 기이한 때서 나왔다. 그래서 이걸 기이편이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장을 기이편이라고 그랬어. 신비롭고 기이한 얘기를 잔뜩 갖다 놨어. 거기 있는 단군신화가 나오는 거지. 이게 누구야? 이련의 삼국유사지. 삼국사계에 빠져있는 걸 채웠다 해서 유사 이런다고. 이련이라는 스님의 삼국유사야. 이련의 삼국유사를 찾아서야. 1. 유교적 합리주의 시각에 입각한. 이건 김부식의 삼국사기. 2. 우리 역사의 도처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고자 했다. 이게 아까 누구라고? 한국사의 독자적 전통론. 안정복의 동사강복이야. 18세기. 단군을 민족 시조로 하는. 3.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그래서 원래 학문 이름이 성명의리학이라고 그래. 말을 길으니까 줄인다고. 뭐? 성리학. 고려 말 성리학이야. 성리학, 정통의식과 대의명분. 바른 게 통하는 정통의식과 대의명분. 의리 그대로 의리. 4. 우리 문화의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이게 삼국유사죠. 해당하는 것 4번이다. 다음 문제 9. 여기서부터는 불교. 가상대담이다. 가에 들어갈. 요즘 불교계의 폐단을, 즉 세속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랬더니 승려 가가 뭐라고 했어. 밑에 보시면 가가 누구냐에요. 선과 교역의 근본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선과 교역은 근원적으로 하나랴. 선을 중심으로 교역을 포용해야 된다. 이건 선교일치라고 그래. 선교일치. 누가 앞에 있어? 참선, 선이 앞에 있어. 그럼 교종승려요? 선종승려요? 선종계열의 승려라는 얘기지. 누구요? 진을. 진을. 이걸 다른 말로 뭐 정해쌍수 도노점수라고 그러죠. 진을을 찾아서요. 1. 유불일치설. 이건 진을의 제자인 해심이죠. 역시 무신지권기. 2. 먼저 우수한 일제가 출가는 걸 막는 도첩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누구요 이거? 도첩제란 승려증이야. 승려증제도 폐지한대. 그럼 승려증을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스님을 인정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교를 거부하는 거지. 이건 조선 성종이야. 도첩제를 실시한 사람은 조선 태조예요. 이건 승려수 규제 조치죠. 그런데 조선 성종은 그 불교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래서 이때 절이 보따리 싸고 산으로 튄다니까. 옛날엔 마을 한복판에 있었어. 그래서 중이요. 가운데 중자. 3.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수행. 선수행이랬으니까 선종계열인가 봐. 노동에 고로 힘쓰자는 주장을 폈다. 누구야 이게? 진을. 이걸 뭐라고 그래? 정해결사 혹은 수선사결사 그러잖아. 제법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세속화 목탁 두드려라 얘기야. 4.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 의식을 강조하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고 수행을 해야 한다. 진울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야. 교종계열의 승려인데. 누구야? 전라도 강진 만덕사의 요새라는 승려야. 요새. 여기서 요구하는 건 진울이니까 해당하는 것 3번이지. 다음 문제 10. 다음 자료의 인물. 대사는 묘종을 설법하기 좋아하고 언변 지혜가 어쩌고 저쩌고 저건 눈으로 익혀야 돼. 묘종 이러는데 그저 묘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말줄임표 왕공대인 여기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300여 명이 모여서 이 사람이
경상북도 영천, 지금 대구에 팔공산에 거주함이라는 남자에서 어떤 스님이 참선 얻어가자, 이 제밥에 관심 갖지 말고 이런다고 거기에 참석을 했어. 교중승려인데 추천을 받아서 참석을 했어. 그래서 아, 선종도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교종기현도 천태종도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이 경상도 영천에서 할 때는 참석을 했는데 얘네가 장소가 협소해서 전라도 순천 송광사로 간다고, 옛날 명칭 수선사로 간단 말이야. 수선사로 이동하는 데는 빠져요. 그 대신에 자기도 전라도 강진에서 교종승려 모여봐라 그래갖고 순수신앙운동을 펴. 만덕사라는 절 백년암이라는 남자에서, 이걸 백년결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누구라고? 요새라는 스님이야. 요새. 아까 법화신앙에 한 요새야. 자, 저 사료를 기억하십시오. 사료를. 요새. 네. 그래, 지금은 그 강진에 가보면 정혜경이가 공부하고 그랬다는데요. 거기가 유명한. 지금은 사찰 이름을 만덕사라고 안 하고 백년사라고 그래요. 그 백년암이라는 남자가 워낙 유명해서. 자, 1.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관음신앙을. 누구요? 화엄사상, 관음신앙. 이러면 누구라고? 의상이야, 의상. 2. 정토왕생, 즉 서방정토. 다른 말로 극락. 신말로 하면 극락. 서방정토를 중심으로 법화신앙을 강조하였다. 이게 요소예요. 3.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함께 해야 되는 교관겸수를 교가앞에 있네. 이건 누구라고? 의천이고. 4. 한방에 깨우치는 도노점수를 강조했다. 누구? 진을. 해당하는 것 2번. 자, 다음 문제 11. 다음 주장을 펼친 승려. 교리를 배우는 이는 내적인 마음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많고. 교리를 배우는 이는 이렇게 교가 앞에 나왔네. 두 번째, 나는 여러 스승을 두루 참배하다가 정원법사 밑에서 교와 관을 배웠다. 교가 앞에 있네. 뭐요? 교관겸수지. 관심 있다. 마음 있다. 이 뜻이야. 근데 교가 앞에 있어. 누구요? 의천. 의천에 관한 사례야. 의천. 문종임금의 넷째 아들이요. 왕자 스님이죠. 1. 국청사를 개창, 개경에다가 신편재정 규정 총록이라는 걸 만들었다. 되는가? 국청사를 개창. 이게 해동 천태종 중심사찰이야. 국청사가. 중국을 모방한 거야. 의천, 맞아요. 2. 유불일치설, 누구라고? 해심. 3.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고 경상도 영주에 부석사를 건립하였다. 이건 누구요? 의상대사. 4. 독경과 선수행, 노동의 고루 힘쓰자는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누구? 진울. 이걸 뭐라고 그래? 정해결사 혹은 수선사결사라고 그래. 처음에는 경상도 정해 사라는 사찰에서 시작했어. 그랬다가 전라도, 지금 순천 송광사, 전라도 수선사로 이동을 했어. 그래서 정해결사 혹은 수선사결사 이런 말을 써. 해당하는 것 1번. 자, 다음 문제 12. 가, 나, 문화재에 관하여. 가는 고려 광종임금 때 관촉사, 논산에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미륵부처님 18m짜리 고려 초. 나는 고려 10세기 말, 중기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10세기 말, 초에서 중기 막 넘어가는 때, 영주 부석사에는 불상, 소조와 메타의 자상이라는 건데, 소조, 나무나 진흙으로 만든, 몸체가 이 나무고, 사이에다가 진흙을 넣었어. 소조, 내세를 담당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책상 다리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영주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 열의 자사 이렇게 불러. 영주부석사에 있는 거야. 지금도 있어. 자, 그 두 개에 대한 맞는 설명이야. 1. 가, 왕실이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조정하였다. 이건 논산에 있는 거야. 이건 누구? 호족, 고려 초잖아. 호족의 지원을 받아. 왕실의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효명이라는 스님이 만들었대. 2. 가,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반영하였다. 아미타 신앙은 가여 나여. 나지. 가는 뭐라고 했어? 관촉사, 석조, 미륵불상 이랬잖아. 그래서 미륵신앙이야, 가는.
3. 나 주신부양식이 목주건물이 유명하다. 뭐 부석사 무량수전 그 얘기하는 거지. 부석사 무량수전 맞네 이건. 4. 나 양반 지지층이 경제적 지원을 받아 만들었다. 양반 지지층이 경제적 지원을 받아 만들었다. 이건 조선주 후기야. 17세기, 18세기. 17세기, 18세기 얘기하는 거야. 4번 문항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여기서 요구하는 건 3번. 가는 말하고 미륵신앙, 나는 말하고 아미타신앙. 아미타, 즉 내세. 미륵은 현세. 그래서 해당하는 것 3번이. 다음 13번. 다음은 경상북도 영주 어느 사찰이다. 영주 어느 사찰이래. 볼 것 없이 어디요? 부석사. 의상대사. 돌이 떠다닌 부석사. 무량수전이요 저게. 무량수전이라는 게 아미타 부처님 모신대요. 아미타 부처님. 극락전, 무량수전, 및 아미타전. 다 똑같은 얘기야. 아미타, 내세 담당 부처. 자, 1. 이 사찰은 의천이 창건, 천태종을 널리 펼치는 곳이다. 거긴 어디라고? 개경에 있는 국청사라는 자리야. 2. 이 사찰은 진우리, 수원사결자 운동을 펼치는 데다. 이건 어디라고?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라는 사찰이야.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야. 3. 이 건물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이건 영주 부석사 인근에 있는 안동, 경상도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이야. 내세 담당 부처님이 계신데.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이라는 건물이야. 무량수전보다 한 70년 앞서요. 그러니까 현존 국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야.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4. 예산수석사 대웅전도 이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어느 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 때 해당하는 건 4번 문항 하나. 현재 남아있는 건 고려 말의 중창, 손본거예요. 고려 전기권 훼손이 됐고 고려 말에 다시 일부를 요즘 말로 개축한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건. 예산수석사 대웅전도 그렇고 또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문제 14. 다음과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상이란 산의 형세, 물의 형세를 삼겨서 산의 흐름, 물의 흐름을 삼겨서 도읍, 주택, 묘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이게 뭐라고? 풍수도참. 재수 좋은 땅, 재수 나쁜 땅. 이 얘기. 풍수도참과 관련한 거야. 1.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금강유역인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풍수도참에 의거해서. 되냐? 안 되죠. 풍수참은 신라 말에 들어와요. 이때가 아니고. 저건 뭐예요? 도망간 거예요. 임금이. 2. 고려 중기에는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왕이 머물기도 하였다. 뭐에 입각해서? 한양 명당설, 풍수도참. 한양 명당설. 어느 임금? 12세기 초 숙종. 숙종. 그래서 한양의 남쪽에 별도의 예비 궁궐을 줬어. 이걸 남별궁. 궁궐 이름이 남별궁이 아니고 남쪽에 별도의 궁궐을 줬다. 이걸 행궁이라고 그러는데. 예비 궁궐. 이게 누구라고? 숙종. 아까 12세기 숙종, 그의 아들 예종, 이건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 구분할 거리가 많아, 숙종, 예종은. 관악진흥 때도 구분해야 되고, 대외정책도 구분해야 되고, 된다고. 그래서 2번 문항, 숙종, 즉, 풍수도참, 뭐, 한양명단설, 일명 남경길치설. 남경길치설. 한양을 남경이라고 그랬거든. 되네. 3. 조선초, 참선당에서 별에 참배한다는 제단. 일월성신에, 일월성신은 해, 달, 별.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이건 풍수도참이 아니고 도교야. 자연참배, 도교. 4. 조선주기 성리학의 형식과에 비판하면서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건 양명학이란 유학이야. 그래서 풍수도참에 해당하는 건 2번 문항 하나예요. 다음 문제 15. 가나 글과 관련해서. 1. 가. 한양의 양지바람 쪽이 대명당이다. 저 한양의 양지바람이 한강의 양지바람 쪽을 뭐라고 그래? 한강의 양지바람 쪽을 뭐라고 그러냐? 한양이라고 그래. 한양.
그래서 한양이라는 지명이 된 거야. 한양이라. 그래서 음지 쪽은 음자가 들어가. 한음이란 말은 없는데, 저 경상도에 산청이라는 데가 있어. 산청. 거기 옛날 이름이 산음이라는 데야. 이렇게. 지금도 지명에 음자 들어가는 데가 있어. 그 햇빛 비치는 데는 양. 햇빛 안 비치는 음. 이러잖아. 양, 음 이러잖아. 그래서 한양이야. 한강 북쪽. 한강 북쪽. 자, 한양 양지 반 쪽이 대명당이다. 도읍을 국에서 정하여 왕실이 번창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고려되니까 한양이 개경에서 남쪽이니까 뭐라고 그래? 남경 길지설. 일명 한양명당설. 남경 길지설. 일명 한양명당설. 그래서 이게 11세기 중후반 문종 때 나온 논리인데, 김희재라는 풍수도삼 사상가에서 이걸 12세기 이용해 먹는 애가 있어. 그게 누구냐? 이자겸이야. 이자겸. 그리고 이거에 반대하는 인물 김부식. 이렇고 이 한양 남쪽으로 가자는 걸 반대하는 인물이. 이걸 후일 누구? 이성계가 또 이용해 먹지. 이렇게. 자, 그게 남경길지설이야. 나 신이 생각하기에 서경, 서경이란 평양, 서경 외곽에 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임원 땅이 명당입니다. 거기다 도읍을 정하면 이건 뭐야? 서경길지설. 누가 이용해? 묘청. 그렇죠. 묘청. 그래서 묘청이 난이 일어나죠.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다. 1가 북진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말이 안 되죠. 남경은 남쪽이야. 북진 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뭐요? 개경 위에 있는 평양, 서경이야. 서경길치설 얘기하는 거야. 일본 문항은 서경길치설이야. 북쪽이니까. 그래서 틀린 건 일본 문항. 이 가와 같은 주장에 따라 남경이 설치되었다. 그렇죠. 숙종 때. 이나 인종 때 천도운 동의 근거가 되었다. 뭐 서경길지설 묘청. 4. 나와 같은 주장에 따라서 서경에 대화궁을 졌다. 그렇지. 그런데 홀라당 붙었다. 뭐 얘기고. 그래서 틀린 건 1번 문화. 다음 16번. 다음 의의서 의약서에 대한 설명. 이 의약서에 실린 약은 약학서네. 정확하게.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복용하는 법도 일찍이 경험한 바다. 대장도감에서 이 의서를 간행하여서 대장도감에서 대장경 맞는데 고려대장경 맞는데 거기서 간행했대. 이 책이 뭐요? 향촌의 약재를 급할 때 구한다 해서 향약 구급방이라고 그러죠. 현존 최고의 의약서야. 향약 구급방. 특이하게 고려대장경 만든 대장도감에서 간행을 했어.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 자, 1. 기존의 의약서들을 널리 모아서 편집한 의약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이건 조선 세종 때의 뭐요? 의방 유치. 의학의 방법을 전부 모았다. 이 뜻이야. 의학대백과. 의방 유치. 2. 세종 때 편찬 민족의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향약구국방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향촌의 약재에 관한 약학서들이 나와. 이걸 하나로 다 때려 묶었어. 세종대왕 때. 뭐요? 향촌의 약재를 전부 모았다 해서. 향약 모을집자. 집성방이래. 세종 때. 향약 집성방. 모을집자. 3.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의약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게 향약고국방이지. 현존 최고의 의약서야. 4. 체질을 소민, 소양인, 태민, 태양인. 이건 19세기. 이재마라는 사람이 동양의 의학서로 오랜 세월 동안 보배롭고 귀감이 되는 근원이 된다 해서 동의 수세 보원이라는 책이죠. 이재마, 즉 신체 특진사라는 사상의 절로 유명한 19세기. 그래서 해당하는 건 3번. 다음 문제 17.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각각 들어갈. 이건 2010년에 나온 국정국사교과서에 있는 글인데, 12세기 중엽에는 독창적인 기법이 개발되어서 무늬를 훨씬 다양하고 화려하게 넣은 A를 만들었다. 뭐겠냐? 상감청자.
그릇표면이나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기술을 상감기법 이런다고. 그래서 상감기법을 이용한 푸른색 도자기였죠. 상감청자. 고려 말에 나타난 비는 청자에다가 백색 흙, 백투를 분칠한 것처럼 해서 분칠을 했대. 그럼 뭐라 그래? 청자에다가 백색을 분칠했대. 뭐? 분청사기. 분청사기. 그릇 모양이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처음 만들어봤다, 이 소리야. 좀 질 떨어진다, 얘기야. 이후 자기는 더욱 발달하고 다양해졌는데, 시인은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를 수입했어. 이 청색 안료를 안티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양을 그린 후 유약을 바르고, 즉 코팅 처리했다는, 유약을 바랐다는 게,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구워낸 도자기로 청아한 한국적 정치를 보인다. 이게 뭐예요? 백색 바탕에 청색 안료를, 뭐? 청아백차. 청아백차. 그래서 상감청자, 분청사기, 청아백차. 얘기는 나중에 좀 이어서 다시 얘기, 뒤에 뭐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더 할게. 여하튼 1번. 다음 문제 18. 고려 전기문화다. 맞는 거. 국사가 이렇게 시기에 제한을 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려 문화다가 아니라 고려 전기문화래요. 1.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주산지가 현재 경기도의 광주, 경기도 여주다. 청자의 주산지는 어느 도냐? 청자 주생산지가 어느 도야? 도가 전혀 달라. 어느 도야? 전라도예요. 전라도. 강진, 부안. 고령토 때문에 이런데. 그럼 백제의 주생산지는 어디요? 경기도하고 경상도. 전혀 다르잖아. 경기도와 경상도. 청자는 전라도. 그래. 고려 상감청자의 주생산지는 현재 경기도 광주, 경기도 여주다. 이건 백자야, 백자. 그리고 도자기터가 많잖아. 지금도. 이 부석사 무령수는 공포를 기둥 사이에 설치한 타포 양식의 건물이다. 타포가 아니라 주심포죠. 3. 충청남도 논산, 관촉사의 미륵불상 등 대형 석불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렇지. 고려 초기에. 고려 초기에 대형 석불, 대형 철불을 많이 만들어. 호족과 관련해서. 4. 서해로는 글씨, 유리함의 특징인 조맹부의 글씨체가 유행하였다. 조맹부의 글씨체는 어느 때야? 조맹부란 원나라 학자야. 고려 후기야. 고려 후기. 일명 호가 송설이라 송설체라고도 불러. 고려 전기 유행한 건 왕의지체예요, 왕의지체. 왕의지체는 몰라도 되고, 조맹부체는 알아야 돼. 조맹부체는. 고려 후기, 원나라. 고려 후기 조맹부체의 대가가 누구냐? 원나라 농업사인 농상지배를 수입 번역한 인물. 누구? 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암. 조선 초기 조맹부체의 대가가 누구냐? 유명한 안평대군요. 숭례문이라는 글씨, 안평대군. 그 둘은 좀 기억을 해야 돼. 조명부채 때문에. 조명부채, 고려말 이암. 농상집으로 유명한 사람. 그리고 조선초 안평대군. 수양대군 바로 밑에 동생. 해당하는 것 3번. 다음 문제 19.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 일단 그림을 알아야 되니까. 가, 영주 부석사의 아까 얘기한 소조함의 대례 자상. 이거라고 했죠. 나는, 나가 뭐야? 저게 몇 층이냐? 몇 층짜리냐? 층수는 뭘 본다고? 지붕같이 생긴 거라고 했잖아. 이게 층수라고 했지, 이게. 그치? 그거 몇 개야, 지금? 응? 아, 위에 조그만 건 장식물이야. 응? 하나야, 하나. 그럼 뭐요? 승탑이야, 승탑. 사례 안치의 장치. 승탑. 경기도 여주에 고달산 승탑하는 승탑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뭐 장소는 필요 없고 그냥 승탑이라면 돼요. 다는 아주 유명한 건데 강원도 뭐요? 오대산의 월정사의 팔각구층탑이에요. 각이 대충 보이잖아. 팔각구층탑. 팔각. 여덟 개의 각을 갖고 있는 층수 아홉 개. 된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뭐 건물이 항상 뭘 올라간다고?
홀수로 올라가. 그렇죠? 하늘이 있듯이, 응? 그리고 땅은 뭐 짝수고 팔각 된단 말이야. 올라가는 건 아홉 개쯤 된다고. 팔각 거칩니다. 고려 전기 가장 대표적인 탑이야. 네. 라는 고려 초기 작품인데 이건 지금은 경기도 하남시 사창동은 사창동인데 이게 이 사창동이 커가지고 하사창동. 여기도 사창동이잖아. 하사창동. 철불. 철조열에 자불이 되는 철불.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철불.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틀린 걸 찾으래. 1. 가. 걸작으로. 걸작인지 모르겠고. 고려 불상을 대표한다. 그렇지. 고려 불상을 대표해요. 네, 잘 만든 게 제밖에 없으니까. 2. 나.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승탑. 되는가? 되지. 3. 다. 원나라 탑의 영향을 받았다. 이건 고려 전기탑이라고 했죠. 틀렸네. 고려 전기 때는 원 없었어요. 그럼 원나라 영향을 받았다. 있어. 뭐 얘기하는 게요? 경천사 10층 석탑. 오랑캐는 우리하고 반대야.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게 홀수라고 했잖아. 오랑캐는 뭐라고? 짝수야. 그래서 10층이야. 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는 거. 우리나라 탑 중에 제일 예뻐. 경천사 10층 석탑. 그거 설명하는 거. 고려 전기 대표적인 탑, 그 다에 있는 팔각구층 탑. 고려 후기 대표적인 탑, 경천사 10층 석탑. 이러는 거야. 가나다라 모두 고려 작품이다. 그렇고, 틀린 건 3번. 다음 20번. 다음, 가, 나와 관련. 틀린 거. 고려 대장경은, 그 옛날 책에는 제조 대장경이래. 제조는 왕조에 있는, 그 현재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야. 지금은 고려 대장경이라고 불러. 백성들은 팔만 대장경이라고 부르고, 고려 대장경, 제조 대장경, 팔만 대장경 다 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고려 대장경은 그 내용이 정확하고 글씨가 아름다우며 제작 기술이 뛰어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판본이다. 그래서 고려의 가는 제조 대장경 제작 과정에서 최고의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이미 나가 발명되었을 거로 추측되며 몽골과의 전쟁 중이던 강화 피난 시에 상정 고급 예문이 탄생하였다. 뭔지 알겠네. 가는 뭐야? 목판 인쇄죠. 나무에다 직접 판. 유명한 팔만대장경. 나는 뭐 활판. 넣다 뺐다 가는 것. 활판. 이 활판은 목활판도 있을 수 있고 금속활판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비교예요. 고려가 인쇄문화가 발달했거든. 자, 틀린 거. 일가 목판. 여러 책을 소량으로 인쇄하는데 이건 한 번 파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판은 뭐야? 한 가지 종류, 일종. 많이 찍을 때 다량. 일종 다량 인쇄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첫째, 통일신라의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온 무정광 다란이경. 그리고 고려로 오면 초조대장경.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고려대장경. 이런 거지. 이게 가장 대표적이야. 요것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활판. 살활자. 살아있다야.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거야. 수정이 가능한 거지. 활판 인쇄. 목활판이든 금속활판이든 간에. 이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량 인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했어. 다종 소량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두 개. 첫째, 그 지문에도 나와 있는 현재 존재하지는 않으나 뭐
상정, 자세하게 정하였다. 고금, 과거의 현재의, 과거와 현재의 예에 관한 것들에서 상정 고금 예문. 반투스리퍼, 1234년에 만들었다고 알려지는 상정 고금 예문. 가마 천도시계. 그리고 청조와 관련된 직지. 줄여서 직지심경. 이건 대표적이지. 어차피 인쇄내면 요거 요 안에서 내는 거야. 요 안에서. 그래서 가 여러 책을 소량으로 인쇄하는데 이건 나에 해당되는 얘기야. 팔판 인쇄. 가는 일종 다량 한 가지 종류를 잔뜩 찍을 때 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인쇄문화인데 인쇄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뭐 따라다냐? 재지술이 따라다냐? 종이. 종이에다 찍으니까 종이 기술이 따라다녀. 한반도는 신라 이래로 재지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백축이라고 그러는데 신라 종이가 1000년을 간다고 알려져 있어. 무정공다라는 게 1000년 같잖아. 예. 이게 고대로 고려로 개정됐는데 이게 고려에서 조선 넘어오면서 사라졌다. 예. 요즘 복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예. 자, 그 얘기야. 그게 중세 문화사. 다음 근세 정치, 조선 정치. 일단 거기 역시 정리 부분만 할게. 고려라는 나라에서 조선이 역사혁명을 한다. 그래서 조선 초기를 물어보면 초창기는 먼저 시스템, 중앙 집권에 관한 얘기다. 중앙 집권 체제에 관한 질문이고 조선 중기 16세기를 물어보면 성리학에 관한 질문이고 정치사가 이래. 조선 전기 정치사가 중앙집권 체제, 소위 제도사, 중앙정치, 지방행정, 뭐 군사군역, 교육과거 이거. 그리고 16세기를 보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묻든지, 아니면 이왕이 같은 성리학자를 묻든지 된다고. 아니면 이 성리학자, 살인파들이 세력을 강화하는 수단, 서원향약을 묻든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거기. 첫째, 중앙정치. 중앙정치. 육조직계제. 육조의 판서가 장관이 나임금한테 직접 절제를 맡아라. 육조직계제. 누구? 대표적인 인물이 태종과 세조제. 왕권강화로 유명한 인물들.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깨워야했다. 합리적인 인물이지. 누구? 세종. 그리고 경연제도가 있고 격진. 경연을 담당했던 관청. 어디요? 경연 담당 관청, 응? 홍문관. 일명 옥당이라고 부르는 홍문관. 자,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지방행정에 관한 건 다 답이 중앙집권이에요. 지방의 모든 행정은 최종 목적이 뭐냐? 중앙집권을 위한 수단이야. 예?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중앙으로. 이래. 그 대표적인 예대가 모든 군현의 지방관 파견. 아울러 속현 폐지. 그리고 경제서. 이게 다 중앙집권에 관한 얘기. 예? 그리고 중요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권력 집중과 부정방지책.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면회 방지하겠다. 사전 예방책이지. 그리고 관리들이 올바르지 못한 행위. 부정을 면회 방지하겠다. 권력 집중과 부정방지에 해당하는 먼저 중앙정치에 있어서 조선정부가 권력집중과 부정방지를 위해서 행한 일이요. 중앙정치에 있어서 뭐를 운영했다고? 사안부사관 홍문관하는 삼사를 운영했어. 그리고 지방행정에 있어서 권력집중과 권력이 특정적으로 특정인물로 쏠리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부정을 면회 방지하겠다. 있어서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첫째 임기에 제한을 가해 오래 못 있게 한다고 임기제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출신진명 금지라는 뭘 했다고? 사항피제를 운영하였다. 조선 후기 한글 소설 유명한 춘향전이라는 게 있어. 춘향전 요즘 TV 드라마에 암행어사인가 뭐를 해. 암행어사라는 프로를 하는데 거기 주인공이 성의 겸,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
이 친양전의 원작자가 누구냐면 성의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성의성이라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인데 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성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성준이라는 사람인데 전라도 남원에 나중에 광안로를 가시거든. 광안로 들어가면 광안로가 누각이야. 광안로 바로 앞에 철망을 이렇게 쳐놓고 송덕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송덕비가 남원 부사를 읽으면 성준이라는 사람의 업적을 기념하는 비석이야. 그리고 그 담벼락하고 밖에 나오면 송덕비가 잔뜩 있어. 이건 사또가 백성 접해고 만든 거야. 예? 나도 만들어줘. 이래갖고 만들었다고. 그건 진짜 송덕비가 아니고, 예? 요건 진짜 송덕비야. 백성이 자발적으로 세운 거야. 얘가 누구냐? 성의성의 아버지예요. 남은 부사던 사람이야. 거기 보면 임기가 5년이 돼서 자동적으로 승차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출신증명 금지야. 이게. 그 아들이 남은 부사 아들 아니야. 얘가 성의성이라는 놈이야. 그래서 관기, 관청 기생 딸하고 오렌지족이지, 애가. 그렇잖아. 지 아버지가 부사야. 시장이란 말이야. 시장 아들놈이 관청 여성 호스테스하고 맨날 놀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 아버지 말 안 듣고 여자애 데리고 산으로 놀러다니고 들러 놀러다니고 물에 가서 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씨 집안에서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아, 얼마 전에 인정을 했어. 이 연세대학교 이가은 박사라는 사람이 30년을 또 쫓아다녀가지고 그 어사화하고 한글 원본 자료를 줬어요. 예. 그게 뭐 널리 알려진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실존임을 성의성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일대 얘기하고 그 춘향전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간 암행어사로 파견된 지역. 물론 이게 처음에 암행어사로 이 초기에 과거에 급제하면 암행어사로 못 가. 뭐 아래야 가지. 한 10년 이상은 넘어야 갈 수 있는 거야. 아무 때나 막 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13년이 지나고 난 뒤 전라도 지역 암행어사로 가요. 전라도 지역 암행어사로.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돌아본다고. 그 사람 일생하고 춘향전 얘기가 시기적으로 같은 장소가 맞아요. 이게 실제하고. 이게 성의성이라는 사람 입증. 이게 연세대학교 이가은 박사라 가지고 유명한 국문학 박사인데 그 사람이 30년을 그 집안을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죽기 일주일 전에 성의성이라는 그 이가은 박사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원본 자리를 줬어요. 성의성이 쓴 친필 원본 자리를 줘가지고 그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사료보관실에 보존되어 있어. 그래서 그 드라마가 성의성의 모방에서 성이겸이라는 거야. 성씨.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이도령 이러잖아. 이도령은 전주희씨. 조선조 문학작품은 다 남자는 거의 이씨야. 왜? 전주희씨가 족보검사를 안 하거든. 그렇잖아. 임금님이 족보 봅시다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성씨, 송씨라면 내가 시비 건단 말이야. 야, 우리 선조가 무슨 그런 짓을 언제 했어?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잖아. 근데 왕실은 그가 그 시비를 못 걸어요. 임금이 최신 있지. 그 짓 하겠냐고. 그래서 조선조 문학작품의 남자들이 대부분 이씨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어. 그리고 성씨는, 성추장하는 성씨는 작가가 성씨니까 자기 집안 집어넣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선 중기 성리학에 입각해서 가장 마지막 사림의 세력 강화인 사림 양반이 세력을 강화한 수단 우리 집안 잘났다. 뭐 족보학 줄여서 보학이라고 해. 조선 유명한 성리학자는 다 족보학자들. 그럼 얘네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했다가 모사와 갑자사화를 얻어 터지잖아. 그래서 단결을 강조해서 뭐 서원 사림 양반의 단결 기관. 그래서 최초의 서원이 뭐라고? 백운동 서원. 누구를 모셨다고? 성리학 수용자인 안향을 모셨어. 주지나 공자가 아니고 안향을 모셨어. 이게 나중에 소수서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현재까지 있지. 그리고 백성을 세력화했다. 똘마니로 향약. 그렇지. 그래서 16세기 사림양반이 세력강화 수단 서원과 향약. 이게 핵심 포인트야. 최초의 향약이 뭐야? 조선조 최초의 향약이 뭐냐? 조광조의 여씨 향약이야. 송나라 여씨 집안 거. 여씨 향약. 근데 우리나라에 잘 안 맞지, 이게. 여하튼, 한반도에 사용된 최초의 향약은 조광조에 의한 여씨 향약이라는 거야. 예. 자, 그게 조선전기 정치사야. 첫째, 중앙집권 관련된 제도사. 두 번째, 조선중기 16세기 살인파와 관련된 서원 향약. 이게 포인트야. 그거에 대한 문제가 31문제가 되네. 이렇게 많아. 잠깐 쉬었다 합시다.